점수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주로 되는 점수대들을 보면은 700에서 900대 이러는데 저는 419점? 이 상태로라면 그냥 물속에 잠수하고 있어야 돼. 나오지도 못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날에 살 많이 찌셨나요? 저는 여기 캐나다에는 딱히 설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평소처럼 그냥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일가고 이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을 클릭을 하신 분들이라면 캐나다 영주권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제가 예전부터 해야겠다 준비를 했지만 제 영주권 프로세싱이 어느 정도 좀 끝난 시점에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미루게, 사실 미룬 거는 아니죠. 때가 아직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캐나다에 산 지 3년이 조금 못 되었는데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시작을 해서 노미니를 받기까지, 영주권 노미니를 받기까지 타임라인과 그리고 그 각각의 스텝에서 어떤 뭐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뭐 정보들, 뭐 금액은 얼마를 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아, 이쪽에 지금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타임라인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부분도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사실 그 이미그레이션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하고 어떻게 내용을 구성을 나갈지 인트로랑 막 생각을 했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정보의 양,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했었을 때 제가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그런 리스크가 많아진다는 점, 그런 게 있어서 최대한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제가 경험했던 그 선 안에서만 조금 디테일한 걸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연방에도 여러 루트가 있고 주정부도 뭐 사스카츠완, 매니토바, 밴쿠버, 온타리오, 알버타, 주정부 정책들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제가 대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들도 조건들도 다르고요. 수시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참고만 해주세요. 캐나다가 워낙 특히 이 이미그레이션 관련된 것들은 일 처리가 늦는 걸로 정말 악명이 높거든요. 일단 저는 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코로나 막 터졌을 때죠. 그때 3월 10일에 캐나다 캘거리에 입국을 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비자가 유효를 한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캐나다 이민을 바로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해보고 주변 사람들 좀 문화도 겪어보고 그런 후에 비자 만료를 한 3개월도 안 남기고 LMIA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연장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참 코로나 너무 야속해요. 그때 풀타임을 시작하기에는 12월 경이었는데 홀리데이가 꽤 많이 있었고 그 다음 해인 21년도 1월에는 코로나가 정말 정점을 찍어가지고 저희 매장의 과반수 이상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서 2주 동안 저희도 휴업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시간 풀타임을 채우기가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마음은 12월 초에 먹었지만 12월과 1월을 거의 버리게 된 거죠. 제 비자 만료는 3월에 끝나는데 어찌됐건 1월 25일에 그때가 제 친오빠 생일이어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그때 시작을 한 건데 풀타임 일을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1년을 풀타임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그 직급, 저는 푸드 서비스 슈퍼바이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웨이지 맞춰가지고 1년 일을 하고 나니까 2022년 1월 25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연방 캐나다에서 가지고 있는 퍼미넌트 레지던시, 그 영주권 경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 비즈니스를 이미 가지고 있고 오너를 해본 적이 있고 이런 분들이고 패밀리 스폰서십, 캐네디언 익스피리언스 클래스, CEC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그리고 프로빈셜 노미니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연방에서 준비하는 거를 바로 들어가기에는 점수를 환산을 해봤을 때 컴프리헨시브 랭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CRS 점수가 419점밖에 안 됐습니다. 저와 같은 약간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점수가 다 이 정도 비슷할 거예요. 대학교 한국에서 4년 졸업하고
해봐야 뭐 1, 2년 짧게 한국에서의 사회생활, 뭐 아르바이트는 좀 제외하고 대학 졸업 후에 1, 2년 정도 사회생활과 함께 캐나다로 바로 온 경우, 그리고 디자이너나 테크놀로지 같은 전문적인 이빨 관련 의사 이런 쪽이 아니라면 점수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your age, 나이가 몇 살인지, 어릴수록 점수가 높아요. level of education, 학력은 뭐 고졸인지 대졸인지,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공식 저는 영어 셀피입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점수가 파트별로 몇 점인지, 그 점수별로 또 할당되는 점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second official language, 뭐 불어를 할 수 있는지, 프렌치를 할 수 있는지, 캐나다에서 워킹 익스피리언스가 있는지, 이런 거 등등 정말 다양한 거를 한꺼번에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만 조금만 달라져도 프로세싱 시간부터 해가지고 심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예의주시하고 그 IRCC에서 그 구독 이메일로 레터 받기 해서 제 프로세싱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뉴스들을 받아보는 뭐 그런 것까지 저는 하면서 관심을 계속 쏟고는 있었거든요. 드로우 되는 점수대들을 보면은 700에서 900대 이러는데 저는 400? 택도 없어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프로빈셜 주 정책에 따라 주정부 이민을 먼저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알버타에 살고 있기 때문에 AAIP라고 해서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이라고 알버타 그 주정부 내에서도 Express Entry와 AOS라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Express Entry는 말 그대로 진짜 빠른 그거고 AOS는 Alberta Opportunity Stream이라고 해서 중간에 어떤 누락된 정보나 있으면은 그냥 요청을 해서 그 부분만 다시 정정을 하면은 프로세싱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Express Entry는 어플리케이션 제출한 거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정보가 잘못됐거나 누락됐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아예 캔슬을 해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를 해야 돼요.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기간은 빨리 뭐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었나? 걸리지만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단은 캐나다 연방에서 하는 CAC 카테고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풀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 영주권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청서를 넣고 그 수영장 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서 이제 뽑히길 기다리는 거죠. 그 어플리케이션 제출을 풀타임 일한 지 1년 시점이 지나고 한 2주 정도 후에 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여기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신청을 완료를 했고요. 띄워드릴게요. 이 화면이 있었고 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419점이라는 CRS 점수로는 그냥 물속에 잠수하고 있어야 돼.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알버타를 무조건 거쳐야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승산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 알버타 AAIP를 Express Entry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NOI라고 Notice of Interest Letter라고 하거든요. 그 말 뜻은 여기 알버타에서 너에게 좀 관심이 있다. 영주권자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레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NOI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참 그때가 코로나 초반이어서 정부 기관들 일 처리가 너무 늦었던 때이고 심지어 그 CEC 카테고리로는 드로우를 뽑기를 안 한 지가 한 6, 7개월이 넘었었나? 그랬을 정도로 이런 경우 케이스 카테고리로 영주권 지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 나 이만큼 캐나다에서 일했다 그거를 살려가지고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재개를 언제 할지 그거에 대한 막 뉴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NOI조차도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알버타 주정부 내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이미 넣었어요. 2월 말에. 근데 한 3개월이 지났을 시점 4월 달에 AOS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거 하는데 또 500불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각각 얼마 냈었는지 모두가 다 기억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AOS는 확실하게 500불을 추가로 더 냈던 상태였고 참고로
저는 LMIA 그 비자 익스텐드를 진행을 했었을 때 이민 업체를 끼고 했어요. 거기에 다시 제가 영주권 신청 그 프로세싱 하는 그 컨설턴트 비용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목돈 쓰는 거는 그 LMIA 중요했던 그때 한 번으로 된다. 영주권은 혼자 지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나라고 못하겠어? 해서 제가 혼자서 이게 셀프로 진행을 한 거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AOS를 신청을 끝내고 4월 말이었죠, 그때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런 스테터스가 뜹니다. 주정부 이민을 먼저 신청을 하고 연방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일반적인 루트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알버타에서 채택이 되면은 어디셔널 600 CRS 포인트를 주거든요, 점수를. 그러면은 제가 연방에서 이제 계산해봤을 때 419점이었다 했죠. 거기서 600점을 더해봐요. 1000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 얘는 알버타에서 한번 거치고 오네?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거죠. 얘는 줘도 될 만하다 생각해서 600점을 어디셔널을 준 거니까 그걸로 가지고 연방에 이제 나중에 다시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해 이제 2022년 8월 4개월이 지났죠. 8월에 갑자기 사장님한테 연락이 갔어요. 저에 대한 정보들을 물어봤다고 해요. 막 직급은 어떻게 일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시간은 어느 정도 일하고 있고 하는 역할들은 뭐며 뭐 이런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냈던 그런 정보들을 매칭을 하는 거죠. 매치가 되는지 사장님하고 먼저 통화를 오너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전화가 바로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때 일하고 있느라 받지를 못했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의 팁이 있는데 우리가 떨리면은 혹시나 말을 잘못할까봐 필요없는 말까지 해가지고 내 프로세싱이 좀 더뎌지고 이럴까봐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도 그 생각이 바로 들어가지고 IRCC라는 그걸 봤는데도 이미 사장님한테 전화 온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전화는 100% 이제 사장님 다음 나한테 컨펌하는 전화겠다 싶어서 뭐 문제는 없다고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바빠서 안 받았다고 그냥 생각하고 근데 사장님한테는 통화를 끝냈으니까 진행을 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100% 신뢰하진 마세요. 저는 그렇게 듣고 했는데 저희한테 전화 왔었던 그 8월 같은 달 말쯤에 노미네이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다 탄탄하게 풀리는 거예요. 이메일로 또 PR 포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면은 제가 접속을 하고 패스워드 바꾸고 제 PR 카드에 들어갈 증명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제출을 이제 하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In review with IRCC 해서 아직 리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PR 카드만 불편함으로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캐나다 영주권 루트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각각 스텝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꼭 본인의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정책들을 찾아서 어플라이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그 수만 가지의 케이스 중에 하나인 케이스인 거고 이민 컨설턴트를 만나서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다던가 본인이 최소한 내 중대한 결정이 달린 문제인데 본인이 직접 서칭해보는 그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꼭 신청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제일 아니 왜 햇볕이 이렇게 오냐? 지금 약간 딱 12시여서 그런지 햇볕이 정중앙에 잠시만요. 오케이. 좋아 좋아. 제일 제가 골치 아팠고 시간이 오래 걸린 스텝 중에 하나가 저의 10년간의 기록이거든요. 그 10년간에 어디 나라 어디 도시 그리고 거기에 있었을 때 내 비자 스태터스 상태가 뭐 시리즌 저는 거의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시리즌이 많았죠. 그리고 PR, 뭐 Visitor, Student 이런 식으로 공백이 1개월도 있으면 돼요. What the fuck? 그 월 단위로 기록을 그 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데 저 대학교 다녔을 때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게다가 또 저희 기숙사 살게 되면은 집을 또 옮겨야 돼요. 기숙사 이제 안 살잖아요. 방학이니까. 그것도 주소를 다 다르게 해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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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진짜 20개, 30개 내역이 정말
제일 오래 걸리고 머리 아프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본인이 시간 될 때 그런 추적 트랙을 트랙다운을 꼭 파일로 만들어 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캐나다 안에서 주소 변동은 어떻게 있었는지 그것도 다 적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사 영상 보셨어요?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6, 7개 됐던 것 같은데 그 주소와 포스탈 코드까지 언제 살았는지 그걸 다 이제 저도 적었거든요. 너무 오래된 집이면은 진짜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구글맵에 저장을 해두시던가 함께 파일에 저장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필수 필수. 그것만 해도 시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요즘에 유행이던데 이거 하트인가요? 갑자기 일 가기 전에 무슨 할 얘기가 떠올라서 다시 왔어요. 요즘에 뭐라 하지? 클릭공주라 하나? 스스로 검색해보고 구글링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질문으로 딱 띵 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정말 고민하고 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장문으로 답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서 답변을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없이 그 답변을 받는 저는 몸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지켜주시고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영주권 관련된 거는 남 탓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최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너무 광범위하게 저에게 질문을 주시거나 그런 질문들이나 댓글들이 있으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돈 벌러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진짜 빠이.